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꽃보다 MC, 꽃 MC 조성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뒤란이 19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밖으로 소풍을 나온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란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뒤뜰이라는 뜻인데요. 뒤뜰에서 우리 오붓하게 만나다가 야 이렇게 야외 이 장미 축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데이트하는 것처럼 설레고 좋은데요. 자 여기 울산 대공원이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 꽃 축제죠. 울산 대공원. 장미축제가 매년 열리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근데 이건 정말 설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몇 송이의 꽃이 피었는지 아세요? 지금 장미가? 100만 송이? 1000만 송이. 300만 송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300만 송이. 뭐 저도 정확히 300만 송이라는 걸 세워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꽃이 많고요. 거기다가 장미가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죠? 네. 노란색, 흰색, 핑크색 뭐 다양하고요. 모양도 정말 각기 다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려 이건 모르시겠다. 몇 종류 있을까요? 장미 종류가 많이요? 아니, 울산 분들 정말 심플하십니다. 250여 종의 장미 네, 종류가 또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전국에 정말 네. 소문나 있는 명소죠. 우리 울산 대공원의 장미축제. 자, 장미가 예쁘게 피는 이 시기에 놀러와서 정말 데이트도 하시고 네, 좋은 사진들. 아까 보니까 SNS에 사진 엄청 담으시더라고요. 자, 제일 마음에 드는 장미 앞에서 사진도 찍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오늘 뒤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란의 봄소풍 메이트는요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 남자분들의 심장 박동수를 유독 올려주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사랑스런 여섯 요정들 비타민 함량 100% 상큼발랄 톡톡 튀는 인간 레모네이드 이렇게 길어? 네, 이렇게 길게 소개해도 정말 충분한 분들입니다. 자 걸그룹 드림노트 큰 박수와 제가 뒤틀에 오붓하게 있다가 이렇게 너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뒤란 오랜만 처음 하니까 조금 좀 예, 다르네요. 자 다시 긴 거니까 어떻게 다 하지? 다시요. 자 비타민 함량 100% 상큼 발랄 톡톡 튀는 인간 레모네이드
이곳에서 멀리 벗어나줘 깨끗한 우리 속에서 한번 고백하겠지 내 존재 깊이 깊이 눈도장을 제대로 찍고 갔어요. 근데 그때랑 다른 건 그때는 MC가 인사 부탁드릴게요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이렇게 알아서도 해주고 너무 좋네요. 이제 방송을 좀 알았어. 그죠? 자, 우리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노트의 보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노트의 라라입니다. 저는 드림노트의 은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노트의 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의 유아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 미소입니다. 네, 지금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드림노트 보고 있다 보니까 카메라 마사지라는 거 알아요? 네. 공연 받고 또 카메라 마사지라고 저희한테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보다도 훨씬 이뻐지고 뭔가 다워지고 이 무대하고 하나 된 느낌?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잘 지냈어요? 뒤랑 뭐 생각 안 났어요? 너무 생각 많이 났어요. 네. 그래요? 제가 진짜 신기하게 이 뒤란 무대에 서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접하긴 한 며칠 전에 네. 저희 유튜브에 있는 뒤란 무대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봤었어요. 네. 그래서 소식을 접하고 되게 신기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죠? 네. 아니 시간을 따지면 그게 긴 시간은 아닌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구 같아요. 노래 들어보니까 레모네이드 그 사이에 나온 곡이에요? 네. 또 새 노래 갖고 와서. 네. 아니 우리 미소죠? 아, 네. 미소 씨 저번에 왔을 때 정말 활약 좋았어요. 어떻게 우리 미소 담아서 어떻게 활약 기대해봐도 되나요? 아, 네. 어떻게 뒤란 우리 관객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웠나요? 어땠나요? 아 너무 그리웠어요 여러분! 그런다니까 네. 리액션이 괜찮죠 여러분? 네.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이 못 만난 사이에 우리 드림노트가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일단 부부거를 잇는 차기 군통령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 울산까지 들리고 있어요. 진짜요? 어때요? 네 저희가 네? 그래도 어제 위문제를 다녀왔어요. 어쩐지 느낌이 좀 살아있더라. 네, 네. 저희가 어제 국군 장병분들을 또 눈앞에서 만나 뵙고 예. 또 이제 무대를 하고 왔는데요. 예. 오히려 호응을 너무 잘 주시니까 저희가 더 에너지를 갖고온 거예요. 힘을 엄청 주죠. 정말 장난 아니에요. 예, 정말 그 응원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데시벨이라고 하는 그 맞아요. 소리 자체도 다르고 맞아요. 특히나 드림노트 같이 이렇게 이쁜 우리 또 아이돌 걸그룹이었을 때는 더욱더 열광하는데 지금 밀보드 차트라고 해요. 밀리터리 차트인가봐요. 차트에 지금 최상위권에 있고 네, 위문열차에서 지금 순위 1순위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레모네이드 이 노래가 나온 지가 좀 얼마쯤 됐어요? 저는 역주행 기대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왜냐면 이제 위문열차에서 이렇게 관심을 보일 때는 뭔가 움직임이 제대로 시작된 거거든요. 진짜요? 선배님이 네. 들으셨을 때는 레모네이드 어땠어요? 좋아요. 비타민 100% 특히나 우리 군장병 여러분들께는 뭐 군대에 보면 저도 이제 훈련소 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게 어떤 과일, 비타민 뭐 이런 거였거든요. 노린 건 아니죠? 아우
우리 또 우리 딱 한창 비타민 필요할 나이에 그분들께 어떤 비타민을 제공하기 위한 레모네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그래요 좋아요 일반 무대 이렇게 우리 뒤라는 무대하고 혹시 군무대하고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응원법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쵸? 정말 이번 무대는 저희가 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저희 노래에 정해진 응원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응원법에 따라서 이제 팬분들이 따라 불러주시는데 국군 장병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우와! 그렇죠 해주시니까 저희가 무대하면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정말 한박 웃음이 절로 지어져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우리 팬분들은 노래를 즐기시면서 또 감상하시면서 응원을 한다면 그 군장병 여러분들은 그냥 응원을 하시고 내가 즐기기 바쁘니까 지금 발산하셔야 돼가지고 저도 한번 가서 여러분 또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이 남자한테 이렇게 응원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너무 큰 힘을 받았어요. 나 아직 살아있구나. 나 아직 좀 더 해도 되겠구나. 그런 어떤 에너지를 받았는데 지금 뭐 차기 군통령이다라고 말하는 우리 드림노트는 정말 더욱더 힘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병. 미소! 할 말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미소 짓고 있는 거 보니까? 누가 기억에 남는다. 나 이분 기억에 남았다. 군부대 가서. 아니면 또 기억에 남는 거 남자 팬 있다. 아니 저희가 뭐 이제 되게 에너제틱한 무대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저희 춤을 이렇게 쳐주신 분이 계세요 아이돌 무대에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약간 우리 성인가요 무대는 많아요 그런 노래하고 계시는 앞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나오셔서 춤도 쳐주시고 하는데 춤을 춰요? 네 그래서 한 분이? 딱 한 분이? 아니 한 두세 분 여러 분이 같이 쳐주셔가지고 저희가 무대를 해야 되는데 대략 구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구경했어요 춤이 어땠나요? 그 그루브가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따가도 무대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어? 우리 군장병들이 그런 우리 이쁜 춤을 춘단 말이에요? 너무 잘 추셔요 진짜? 네. 아 춤까지 외워 추시는구나 어쩌면 저희보다 귀여우실 수 있어요 이제는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저희 때는 무조건 그냥 뛰셨어요 이제는 안무까지 익혀서 같이 응원하시고 이렇게 하다 춤추시는구나 그래요 우리 차기 부부거를 잇는 군통령 드림노트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그때 처음에 오셨을 때 정말 전세계 유명한 케이팝 아이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진짜 금요일 맞다나 요즘에 해외 스케줄이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에 싸이씨와 함께 했다고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하고 왔어요? 이야, 이제 시작이네요. 정말 싸이씨와 함께 같은 라인업에서 한 무대 쓰시고 태국에서 또 초청받고 근데 저는 여러분이 후배들이 시작되는 단계 절 만나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되게 좋은 소식 갖고 올 때 진짜 디라를 하는 그 무엇보다도 보람을 느끼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이제 하반기에 일본 활동 예정 있어요. 태국에 다녀왔는데 네. 다음 주에 저희 팬미팅 하러 일본에 방문을 갑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팬클럽이 네, 인스타그램에 팬미팅까지 어떻게 준비 지금 하고 있겠네요, 한창? 네, 네. 일본 말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일본 말 만약에 인터뷰하면 누가 해요? 와타시가 합니다. 와타시가 왜 하는 거야? 제가 일본어를 네. 멤버들 중에서 조금은 네. 해봤어요? 네, 조금은 했었어가지고 네. 제가 막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네. 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너무 좋고 재밌고 또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의사소통이 돼요? 일본 말로 이렇게 프리토킹이 돼요? 네, 조금 팬분들과 말을 잘해 아니요 그럼 이제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관객 여러분들께 어떻게 일본 말로 살짝 우리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돼요? 네, 다 보여줘요 아무도 못 알아듣겠지만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울산의 페이지 여러분, 우리 드림노트가 울산에 왔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단어도 많이 부사하네요.
사실 방금 한 문장 정도 울산에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우리는 뭐 권위죠. 건방밖에 모르니까. 자, 올해 하반기에 또 일본 활동을 왕성히 할 예정이고요. 자, 우리 드림노트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작, 더욱더 힘차게 시작할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드림노트 다들 이제 다치지 않고 네. 행복하게 오래도록 페이지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사이가 정말 좋아 보여요, 우리 드림노트는. 어때요? 저희 사이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 아직도 여고생들 같이. 아, 지금 앞에 사람 이러고 뒤에 가면 손 이러는 거 아니야? 빨리 앞서 가고 왜 빨리 앞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쇼인도 안 해요? 아, 그래요? 약간 낭만이요. 아, 오히려 카메라에서 앞에서 하는 게 울산 시민들인가? 울산 사람이에요? 응?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 그쵸. 경상분들 침대매잖아. 맞아요.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뒤에서 깊고 좀 이렇게 더 따뜻한. 네, 네. 저는 살짝 깊이가 있나 봐요. 그러네요. 자, 우리 드림노트 여러분 어때? 반가워. 진짜 다시 보니까. 그래서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고 나누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멋진 무대 보여준 드림노트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잠시 다음 녹화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다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으로 들어가서 녹화를 할 텐데요. 아, 오늘 좀 이렇게 나와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한 번씩 소풍 나오듯 나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것도 정말 좋겠네요.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들고요. 그죠? 네. 저도 처음에 인사드릴 때는 좀 더 뭔가 생소하고 느낌이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서 좀 떨리고 사게 됐었는데 함께 이렇게 마주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디란인 것 같아서 더욱더 기쁜데요. 자,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할 5월 29일 수요일 출연진은요. 원조 OST의 여왕, 맑은 목소리의 그녀. 아, 정말 디란과 정말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분 같습니다. 서영은 씨 나오시고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5분 조금 노래하는 감성 싱어송라이터 5분. 자, 박수 부탁드려요. 또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아 디란의 울산에 찾아주셨습니다. 디란의 패밀리 김종업 밴드 옵니다. 자, 6월 5일 수요일 출연진은요. 이모님이란 곡으로 신곡을 이모님이란 곡으로 또 역시 이분들 제목 심상치 않아. 유쾌한 두 남자 디란의 얼짱 육중한 밴드 옵니다. 자, 2024년이 기대되는 당찬 신인 김초월 씨 오고요. 울산이 낳은 싱어송라이터 운율 씨도 모실 거예요. 그리고 노래는 구슬 톡에 또 입담은 입담 좋죠. 인터뷰는 호탕하게 K씨에 모십니다. 6월 12일까지 소개하래. 아직 먼 얘기긴 한 것 같은데. 자, 6월 12일 수요일 출연진은요. 어떤가요 아시죠 여러분? 어떤가요? 원곡 가수 이정복 씨 모실 거예요. 울산에 처음 오랜만에 오신다고 기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만나뵈 지금 설렘 갖고 계신다고 전해오셨어요. 자, 걸그룹 달샵의 출신 달달한 뮤지션 달수빈 씨 오시고요. 대한민국 레전드 밴드 부활 오십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자, 이후에도 멋진 뮤지션들의 무대 많이 오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소식은 UBC 울산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디란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계정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네. 또 피해갈 수 없죠. 꼭 해야 되는 협찬사 소개해드린 뒤 다음 출연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음악 프로그램 디란은요. 울산 문화예술회관과 UBC 울산방송이 공동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에너지 서비스 파트너 경동도시가스와 좋을꽃 기름 오일 구도일 SO1의 프로그램 협찬으로 이루어집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디란 봄소풍 메이트는요. 이곳 울산 대공원 장미원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장미가 꽃의 여왕이라면 이분은 아마 소울의 여왕 아닐까. 벌써 아시겠는데요? 네. 독특한 음색의 폭풍 가창녀 우리들의 마음을 또 울려주는 그녀 소울킹 정인의 무대 큰 박수 한번 맞아주세요.
잘해주시고 또 기분도 너무 좋아 보이시고 얼굴도 한참 진짜 꽃처럼 피어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미 장미 공원에 오다 보니까 제가 한 송이 장미처럼 이렇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저희가 모셨을 때는 한참 약간 육아에 지친 느낌이랄까? 조금 그래도 편의점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애들이 좀 커가지고 조금 소통이 튀네요. 그런가 봐. 네. 그래서 또 편안해 보이고 좀 티가 확 나나 보네요. 자, 디란에 오랜만에 또 찾아주셨는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디란을 너무 사랑하는 가수 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정인 씨 항상 기다리죠. 정말 정인 씨가 정말 그 출산 때문에 그 디란에 못 오실 때 그렇게 많이 디란 관객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시고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너무 기다렸던 정인 씨예요. 근데 정말 저번에 오셨을 때 이제 오던 만큼 자주 와주시겠다 해서 오늘 약속을 지키신 거네요. 아 저야 뭐 언제든 오고 싶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밖에 처음으로 이렇게 소풍 나온 날 그러니까요 오실 수 있어서 더욱더 좀 진짜 디란 항상 디란 그 어디죠? 그 뒤에서 뒤뜰 네 맞아요. 같이 나오니까 더 색다르고 좀 다르죠?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울산 대공원에서 장미의 축제잖아요. 장미 축제인데 얼마 전에 운명처럼 이건 정말 아무도 짠 사람 없고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정혜 씨가 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나는 노래를 커버했었어요. 그건 운명인가 봐. 오늘 이거 되게 위한 그런 건가 보나. 또 하이키씨 노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장미향 가득한 곳에서 그래서 그 생각을 못했지. 가사를 제가 생각이 날 줄 몰랐네요. 아 그래요? 가사 혹시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냥 응어덩어리라고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게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줬으면 꺾이지 말고 자라줘 온몸을 감싸다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넌 안아줘서 고마워. 근데 정말 저도 아까 오는 길에 장미를
좀 보고 왔는데 아, 네. 무시도 그냥 이쁘다 했던 그 장미가 정윤 씨 노래 생각하니까 여러분 좀 의미 있어지지 않아요? 네. 뭔가 좀 다시 한번 그 장미를 떠오르면서 왜 가시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 가시도 좋네. 그렇죠.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못했네. 약간 그런 느낌도 함께. 자, 우리 신곡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그 사이 봄의 정윤 씨가 아 제목 와 멋있어요. 절묘하죠. 증인. 정인의 증인. 네, 네 울산만 나오면 증인의 증인. 네, 그렇죠. 네 증인이란 곡을 냈는데 네. 오 어떻게 노리신 거예요? 정인의 증인 딱 어떻게 좀 금방 가게 되겠다. 이 노래 가사를 네. 배우 전소민 씨가 써주셨어요. 오. 네, 배우 전소민 씨가. 책도 내셨죠? 네, 네. 가사도 네. 쓰시고 책도 쓰시고 좀 이렇게 글재 좀 쓰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정인? 왜 증인이란 노래가 없지? 아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그 때마침 또 그런 생각, 아이디어가 있으셨대요. 예. 증인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딱 저한테 오려고 그렇게 만들었죠. 네. 아니 흔히 듣는 단어긴 하지만 딱 찾아보면 정말 증인이란 곡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월식곡? 네. 예배곡?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데 대중가는 증인이란 말은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증인이란 네. 어떤 증인,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이에요? 제목은 있을 수 있어도 네. 가사의 증인 증인 범죄 스릴러의 증인인가요? 어떤 증인으로 있어요? 아 그렇진 않고요. 네. 내 사랑했던 사람하고는 헤어졌는데 네. 헤어져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래도 고맙다 나의 그 아름다웠던 네. 시절을 다 지켜봐준, 다 기억해준 증인이 바로 너고 나니까 우리가 서로의 증인이니까 이렇게 남아주자 이런 노래입니다. 둘이 이야기는 불같게 보이지. 그쵸. 그렇지. 아니 근데 조정식 씨하고 너무 지금 잘 살고 있고 네. 정말 너무 둘이 정말 여러분 정말 알콩달콩 너무 이쁘게 사는 진짜 부부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독보적인 이별 감성만 네, 네. 그리고 너무 잘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 보이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위에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네. 이런 네. 생각을 상상하고 저런 순간을 네. 느끼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런 짧은 순간들을 네. 딱 터져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멀어졌으니까 네. 조금 더 내가 좀 당겼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 너무 또 힘들면은 제가 힘든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노래 하기도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전소민 씨는 분명 그 가사 쓰시면서 네. 자기 이별 장면을 많이 담으셨을 터인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잘 살고 계시는 전소민 네. 씨한테 네. 어떻게 분업된 건 맞죠. 노래를 훨씬 네. 잘하시고 또 소울의 여왕이시니까 어때요? 전소민 씨가 네. 이 가사 탁 주셨을 때 또 친한 사이니까 친하진 않고 이 노래를 통해서 네.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딱, 이거는... 딱 떠오르는 어떤 이분의 이별 장면들이 이렇게 장면이 펼쳐지죠. 그렇죠. 저도 한번 같이 술 마실 기회가 네. 있었는데 네. 그때 도대체 누구냐? 네. 도대체 무슨 사람? 아니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누구냐? 빨리 다시 하셔가지고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그렇잖아도 빨리 날 잡아서 다시 들어야 되는 거. 아 그렇구나. 이 내용의 또 어떤 주인공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장면. 실인 이야기들.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오늘 어떻게 증인 한 번도 들어볼 수 있나요? 아, 네, 들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도 기대해 주세요. 자, 요즘 OST부터 신곡 커버곡 또 예능 프로그램 출연까지 너무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또 기대할 만한 올해 남은 계획이나 또 목표 네. 있으신 말씀. 아, 네. 올해 이제 또 새롭게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다 색다른 모습으로 앨범도 준비하고 있고요. 예. 색다른 콜라보들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서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예. 우리 정인 씨 우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 부탁드리고요. 아무 노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부탁드립니다. 머리에 장미꽃 너무 예뻐요.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밖에서 부르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 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를 사랑한 건 너를 미워한 건
뜻깊은 노래였어요. 어떻게 이 노래를 많은 분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들어주실까 궁금했는데 오늘 덕분에 많은 힘을 얻고 가고요. 특히 또 새로운 거를 알게 됐는데 2절에 그 리듬에 들어올 때 박수도 같이 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또 힌트를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이번 여름에 어제인지 오늘인지 뉴스 보니까 비 많이 올 거라고 네, 막 떴더라고요. 비 피해 많이 걱정되는데 많은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에도 우리들 눈에도 네, 기내리는 일 없도록 좋겠습니다. 장마 기다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웠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또 남은 시간 리허설 때 봤는데 끝장 나더라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정말 그럼 마지막으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아, 마지막. 네.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기 조심하세요. 저기 오르막길에 여러분 옆에 오르막길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올 때도 오르막길에 이렇게 오셨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다 어설피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다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 향해. 이제 끈적이는 땅 거치게 돼 숨이 우리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울산백화원 장미축제에서 함께하는 자 뒤반의 장미거품 장미이거품 장미 MC 오늘은 네, 장미 MC 조성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목차에 오신 여러분 그게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네. 아까 보니까 정말 제가 살짝 보니까 저도 찍었지만 사진 정말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연인은 연인들끼리 또 친구는 친구들끼리 부부 사이에 가족관계 가족 안에서 이렇게 찍으시던데 자, 이 꽃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그런 말이 있대요. 나이가 먹어가는 거다. 낭만을 아는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꽃 사진을 프로필로 하는 사람 지금 다 프로필 많이 했죠? 프로필로 많이 하는 사람은 괜히 나이 먹은 사람이니까 취급받을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꽃 앞에서 그쵸? 질 수밖에 없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특히 장미, 250여종의 장미, 수많은 장미 앞에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장미꽃과 함께한 예쁜 추억의 디란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처럼 멋진 음악까지 함께한다면 오늘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무대, 테너들의 향기로운 어울리고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들도 행복하게 해주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자, 테너들 포르테나를 큰 소리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돌려다니마 요보리소
아니 원래 그 후배들이 오면 이렇게 CD 선물도 주고 이렇게 주는데 아니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간식 주고 선물 주는 또 우리 후배들은 또 처음이야. 아 정말 너무 감사한 부탁드려요. 정말 우리 포리테나의 음악 여러분 너무 좋죠? 네! 패러들로 이어진, 이루어진 이런 또 아름다운 소송들을 우리가 좀 만나보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 장미하면, 이 장미형이잖아요. 장미하면 떠오르는 만화 혹시 있으세요? 그렇죠! 아주 여성분들이 오늘 많으시니까 베르사유의 장미 그때 우리 때 아니 근데 나이가 연대가 좀 있어야 하는데 그거? 베르사유의 장미는? 자, 베르사유의 장미가 떠오르는데 이 베르사유의 장미를 뮤지컬로 만들었대요. 뮤지컬로 만든다는 얘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영택씨가 출연하신다고 했어. 이게 뭐예요? 영택씨가 베르사유의 장미에 출연을 하는데 네. 우리가 장미원에서 만났어. 여러분 저는 힘이 항상 없죠. 여러분들이 큰 박수 주시면 혹시 정말 감사하게도 네, 이번에 출연하게 됐는데 아, 네. 제가 네네. 안타깝게도 베르사유의 장미 그 만화 주제가는 모르고 그래서 알면 안 돼. 동규 씨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동규는 알 거예요. 동규는 알 거예요. 저가 찾았어요. 혹시 제가 라비앙 로즈라고 또 황성 가수님의 노래를 한 소절 불러드리면 어떨까? 아, 출연할 때, 출연하실 때 그 성공 리스트하고 올해에 해주실 성공 리스트가 겹치는 것도 한 것도 없어요. 네, 네. 아니 도대체 레파토리가 몇 곡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기간에 초대 받아서 샌드리스트를 똑같이 갈 수는 없다, 올해도. 아, 네.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저희 미니앨범도 나오고 저희 단독 콘서트도 하고 예. 저희가 레퍼토리를 많이 모았는데 예. 그중에서 오늘 이 장면에 어울리는 곡들로만 저희가 아 오늘 맞춤으로? 네 맞습니다. 예. 야 이거 박수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맞춤으로 근데 얼마 전에 첫 단독 콘서트 네 맞습니다. 팬분들께서 정말 너무 좋아서 극찬이 정말 대단하셨는데 그 노래 중에 가장 뭐 사랑받은 것 같다 이 노래 제일 좋아하신 것 같다 혹시 아무래도 유민이가 너무 좋았다 네, 네. 슈베르트 감옥의 네. 마왕이라는 곡이 아~ 제가 여러분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데 부탁드리고 싶은데 오늘 팬리스트에 있어 너무 멋진 곡이죠 네, 네. 와 오늘 정말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꾸준히 신곡도 내고 또 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신데 올해 특별히 우리 팬 여러분들께 또 깜짝 놀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예. 단독 콘서트도 하고 앨범도 내고 예.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과 콘서트로 예. 저희가 이제 팬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저희 프로테나의 왕성한 활동 기대해 주십시오 동규 형은 아마 7월 초에 와서 네. 빨리 보고 싶은데 네. 조금 더 빨리 오라고 제가 연락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좀 길게 갔네. 네, 네. 지금 5월 말인데 7월 초면 좀 멀리 보내셨네. 네, 좀 네, 멀리. 그 당분간은 여기 전신대를 하나 소용없어요. 자, 아니 제가 빨리 물러나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정말 이 아름다운 마음 또 작년에서의
정말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포르테나 또 도쿄시 오면 네. 한 번 더 찾아주세요. 아, 네. 들려드릴 노래가 바로 저희가 이번 단독 콘서트 때 가장 인상 깊게 불렀던 또 저희 포르테나의 또 제2의 시그니처 곡이라고 저희가 자칭하는 슈베르트 가곡 마왕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르테나의 네, 시즌 초기로 봤을 때 마음을 드려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많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기란 때는 나트트로인이라고 반가품을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슈브레트 곡을 가져올까 고민하다 이 마음을 또 선곡해서 가져왔고요. 이제 곧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네. 5월은 정말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날이잖아요. 따뜻한 가정의 날인 만큼 저희 킹덤 폴테나 킹덤 미니 앨범의 수록곡인 마이 데드 들려드리면서. 와 왜 내 삶이
저희가 이제 앵콜을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장미 정원의 태양은 장미이고 이 뒤란의 태양은 MC 조성모님 오늘 이간의 태양은 여러분인 것으로 생각하면 제가 옷소리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 우리 전에 오신 게스트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심금 눌려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선율도 들려주시고 그렇게 담당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저에게도 물론 발라드들은 있죠. 아름다운 발라드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흥을 담당하겠습니다. 축제니까 예, 오늘 축제죠? 맞죠 여러분? 네! 장인과 이 축제죠? 네! 축제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같이 나랑 노래 부를까요? 네!
Thank you.
제가 무대에 좀 이제 오래 서다 보니 관객 여러분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된다 봐요. 근데 계속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더 신나고 싶다. 나 좀 더 놀고 싶은데. 어, 조준모가 저기까지 있다? 왜 그 노래를 하지 않을까? 신나는 노래 뭐 있는 것 같은데, 조준모한테. 즐기시면 된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아, 참 좋은 봄입니다. 좋은 5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밤 너무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음악도 좋고 이런 날 1년에 그렇게 흔치 않지 않나. 정말 오늘 같은 날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신화성 시작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미친 듯이 끌려간다. 아!
우리 또 D라는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즐겁고 저도 축제인 것 같고 축제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너무 신나죠? 네! 즐겁죠? 네! 이게 기간입니다, 여러분.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1년에 딱 20번 정말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진행을 하면서 참 많은 자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 울산 너무 좋지 않아요? 울산에만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아티스트 여러분들, 훌륭한 아티스트 또 정말 우리가 만나자기 힘든 분들까지 이렇게 모셔서 함께 음악 나누고 이런 문화생활을 또 즐길 수 있다는 것 정말 저도 진행하는 입장 너무 좋고요.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곳 장려한세지만 이 분위기가 곧 이제 문화 울산 문화 예술회가 뒤뜰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더 기대 부탁드리고요. 딱 아실 때 아 오늘 음악 듣고 싶다 나에게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고 싶다 하실 때 꼭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저는 깨방점을 떨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물어드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네. 자, 끊고 아, 숨잖아. 나 너무 흥분했으니까 자. 어떤 노래를 해드릴까? 아마 항상 저는 그 우리 울산 유비 씨의 디란 제작진분들은 제 모든 반주를 다 갖고 계세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언제 할지 모른다 해서 다 갖고는 계시는데 어떤 노래를 오늘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함께 자리 시간을 하고 또 마무리를 할까 지금 머릿속에 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아시나요? 오랜만에 한번 보내드릴까? 아시나요? 아시나요? 해드릴까요? 네! 저는 오래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미한 날 이곳에서 그래 얼마나 제가 울산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래가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어딘가 같고요. 아, 그때는 어찌 보면 그저 그런 사랑 노래 또 이별 노래였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도 오래 마주하거나 보니 그리고 또 코로나 때 또 우리가 또 무대 전개가 힘들었었잖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에게 뒤라는 코로나 때 정말 제 숨구멍이었어요.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박수 받을 수 있었고 또 반가움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또 지금 무대에서는 제가 그래도 유지해온 거 아닌가 살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감사함들을 담는 그런 노래가 됐거든요. 아시나요? 들릴게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요즘에는 아시나요? 그 제가 어디 무대에서도 아시나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곳이 없고 맨날 다짓만 하래니 저도 참 이런 날, 이런 발라드, 이런 분위기에 참 목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올해 울산 홍보대사 된 지 첫 해예요. 그래서 울산 시민 여러분들하고 더 자주 만나고 또 많이 또 부려먹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그렇지는 않아요.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직 남은 시간이 반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런 가까운 무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는 무대, 또 좋은 추억 쌓을 수 있는 시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해요.